자리 잡았고 1세트 경기는 고석현과 권수현 선수가 추격하네요. 예, 이 고석현 선수 최근에는 뭐 연패가 쌓이고 뭐 이러면서 그 팀 내에서 주요 역할을 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시즌 중에 26승이나 해주면서 팀의 저구 에이스 역할은 분명히 해준 선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석현 선수 이번 시즌을 정리하고 다음 시즌을 바라보는 이런 희망적인 경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그라인은 이 고석현 선수가 이번 시즌 혼자서 이끌었습니다. 네. 자, 11승 10패의 저그전 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고석현 선수는 잘 됐던 저그전 연수행기도 달렸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5라운드, 6라운드 들어서면서부터 저그전 페이스도 좀 떨어졌고 6연패 달리다 최근 경기 임정현 선수의 승리에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 10경기 승률이 20%, 더 끌어올려야 돼요 에이스라면요. 자, 상대는 권수현 선수, 공군 입대 이후에 첫 번째 경기 치렀을 때 박성균 선수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네, 그 전에는 하이트 엔투스에서 2패를 했었고 그리고 들어와서는 지금 1패를 하는 바람에 지금 아직까지는 이번 시즌에 승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군대 입대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선수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권수현 선수가 제2의 프로게이머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마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선수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네. 입대 이후에는요. 예, 공군 에이스의 이제 함께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희망적인 이런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프로게이머가 이제 그 공군에 입대하기 전에 권수현 선수의 공식전 저우전 기록이 15%밖에는 안 됩니다. 승률이 네. 15%밖에는 안 돼요. 2승 11패의 저우전 기록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공군에 입대를 했다라는 것은 이 선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군 입대 전의 게이머와 공군 입대 후의 게이머는 확실히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러 명의 선수들이 그런 것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권수현 선수도 역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 공군 입대 이전에 기록들을 완벽하게 갈아엎을 수 있는 좋은 성적을 앞으로는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선임들이 공군 비행할 때 따라서 같이 날아줘야 되거든요. 탄대 비행을 한번 해봐야죠. 공군 입대하고 싶다고 해서 다 입대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같은 네. 시기에 딱 입대를 지원한 선수들 중에 선발이 돼서 여기에 입대를 한 선수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하늘에 있을 때 활주로 해서 기다리면 안 되거든요. 같이 날아야 됩니다. 날아야 돼요. 권수현 선수 날개를 활짝 펴고 이번 경기에 비상을 할 수 있을지 상대는 고석현 선수. 그럼 이번 경기에서 어떤 경기 결과가 될지 경기 중에 끝났습니다. 2세트 대결 시작합니다. 2세트 경기 신피해능선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7시 MBC 캠 히어로의 저그 고석현 선수고요. 한신은 공군 에이스 권수현 선수입니다. 저그전 입대 이후에 경기를 펼치는 권수현 선수. 네. 자, 지난 6월 19일 첫 경기를 치렀고요. 그렇습니다. 입대 전에는 가장 최근에 이제 입대 전에 저그전에서 가장 그 최근까지 패배를 기록했던 선수가 이 고석현 선수를 상대로 이 권수현 선수가 패배를 기록을 했었어요. 서바이벌 토너먼트에서. 예. 자, 이후에 공군 입대하고 다시 만났습니다. 네. 공군 입대 이후에 두 번째 경기예요. 네. 자, 이정현 선수와 권수현 선수가 수혈이 되면서 공군에서 저그라인도 지금 상당히 단단해졌고요. 그렇죠. 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네. 중요하죠. 공군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입대를 이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예. 선발입니다. 말 그대로 선발. 네, 그렇기 때문에 권수현 선수가 그 선발된 제 몫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석현 선수는 MBC 캠 히어로의 저그라인을 맡고 있는 선봉입니다. 이 고석현이 흔들리게 되면 저그라인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것을 이번 그 6라운드 들어서 4연패를 하면서 확실하게 또 보여줬었죠. 예. 팀원 구성원 하나하나가 정말 그 소중한 팀이 MBC 캠 히어로 팀입니다. 좀 신예들이 폭풍 성장을 해서 이제 그 에이스의 역할을 어느 정도 나눠 가지면서 승률을 낼 때까지 승수를 쌓을 때까지 기존에 있었던 주축 멤버들은 다른 그 팀의 멤버들보다 확실히 조금 더 부담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MC 게임 히어로 팀의 입장이거든요. 예, 네, 권수현 네. 선수는 스포닝 풀. 여기는 안마당. 고석현 선수는 안마당. 12풀 멀티고 네, 고석현 선수 12 안마당. 조금 더 과감한 선택을 하면서 빌드상의 이득을 좀 가져가네요. 빌드가 나뉘어졌습니다. MC 게임 히어로는 이 주축 멤버로만 경기가 계속해서 지금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선수 한 장 한 장이 중요합니다. 네. 이 고석현이 무너지면은 4승을 채울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것들이 이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부담감을 가진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예들의 이제 적극 기용을 내년 시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신예들의 적극 기용을 초반부터 하면서 신예들이 경험을 쌓고 또 그 안에서 잠재력을 가진 신예 게이머들이 좀 확실하게 날개를 달면서 승률을 쌓아주는 네.
이런 상황이 돼야겠죠. 아, 잘 오셨어요. 네. 예, 잘 어울리세요. 그 카메라 딱 비치니까 서로 다른 시선을 쳐다보면서 예. 같은 행동을 취해 주셨습니다. 역시 커플 같네요. 그렇죠. MC 캐미어로에서는 김민규, 정재우, 김용혁 선수의 저그라인을 활용을 해봤습니다만 네. 승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규와 김용혁 선수는 7번 출전했는데 전부 다 패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저는 경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제 기회가 주어지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아, 잠재력을 가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더 좋은 성적을 내리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보다 말이죠. 그렇죠. 이인용 예. 어, 이 활짝 오는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두 분 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보기 좋네요. 이인용 맵이기 때문에 서른지 빌드를 압니다. 그리고 저글링으로 권시현 선수가 어떻게 고석한 선수를 끝낼 수 있는 지금 빌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마당 해처리 완성되면 성클 하나 짓고 계속 드론을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자, 저글링 생산해서 지금 아래쪽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마당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들어와서 도기는 찔러 넣고 도기는 앞마당 쪽에 시간을 끌어야 되거든요. 상대방의 앞마당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저글링이 이제 보유량에서도 좀 앞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왔어요. 예, 드론이 좀 그 저글링을 공격하다가 저글링이 파고들 수 있는 그 사이를 좀 막아버렸기 때문에 드론 하나가 잡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네. 출발은 좀 뒤쳐졌지만 좀 점점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드론 짓고 앞마당에 성클 하나 짓고 뭐 이런 식으로 고속한 선수에 올 수 있는 이런 영러시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돼요. 자, 이득 부분은 이후에 스피드 업데이트는 네. 계속 나오잖아요. 저글링 또 찔러 넣어요. 네. 네. 성큰 짓고 저글링 더 찍고 저글링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네. 하나. 아우 가까스로 지금 막아냈고요. 위쪽 네. 달리는 고석현 선수의 저글링. 예, 쓸 수 있는 라바가 많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좀 까다롭거든요. 네. 아 이게. 자 여기서 방어 변경 나오나요? 나와야죠. 버텨낼 수 있는데요. 아 이거 성큰 약간 늦었는데요. 자 수적으로 밀립니다. 네. 뒤에 더 와요. 자 성큰이 완성됐습니다만 체력이 좀 빠진 상황이고요. 네. 드론 하나가 뒤에서 때려주고 있긴 합니다만 네. 이거 깨고 지나가도 되고 그냥 지나가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저추가 경력으로 지금 막아내는 것 같으면 저글링. 네. 예. 저글링으로 계속 밀어붙여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세기 예. 있고 뒤에 추가로 지금 또 옵니다. 예. 잘 살리면서 돌리고 모아서 싸워야 돼요. 기존 저글링들이 좀 잡혔기 때문에 드론까지 또 동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예. 뒤로 슬금슬금 빠져주면서 그렇죠. 이렇게 싸워주면은 고속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득이고 네. 권성 선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죠. 안 그렇죠. 싸워도 이득이에요. 지금 드론 4기가 나와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저글링 통 오면 한순간에 그냥 밀어붙이면 경기 끝날 것 같은데요. 네. 네. 추가 저글링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자 드론까지 동원하고 버티는 권수현 선수인데요. 예. 힘이 빠지고 있어요. 조금 더 버텨야 됩니다. 네, 네. 계속 옵니다. 저글링 계속 와요. 네. 네. 급한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에게 저글링 영러시를 당하지 않을 만큼의 숫자만 자신은 보유를 하면서 상대방의 드론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스를 물고 있는 드론이 튀어나올 만큼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노련한 고속현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앞마당만 안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면 자신이 이득이란 거 알죠? 상대의 그렇죠. 약점을 발견하고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고속현 네. 선수예요. 그렇죠. 약간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이번 턴이 약간 위험합니다. 여기서 예. 약점 보이면은 이 고속현 선수 힘을 잘 쓰거든요. 예. 또 게다가 한번 물면 놓지 않아요. 예. 한번 물면 놓지 않기 때문에 고백만이라는 네. 이런 별명이 또 붙었었던 예, 그렇죠. 붙어있는 이런 그 고속현 선수예요. 네, 드론이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네. 상대가 아픈 걸 알거든요. 아픈 걸 그렇죠. 알기 때문에 놓지 않는 거야. 물었는데 예. 안 아파해. 그러면 피나는 곳만 물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안 하고 물 필요가 예. 없는 건데 예. 물었는데 아파하니까 진짜 끝까지 물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아픈 게 아니라 아 이번엔 제대로 물렸구나 예. 느끼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안 아픈 곳을 골라 물은 상태에서 끝까지 놓지 않다가 경기를 패배하면서 저우전에서 6연패까지 나가는 예. 네, 그렇죠. 이런 수모를 겪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은 좀 다르죠. 네. 상대 급소를 지금 발견하고 제대로 물었습니다. 예. 네. 완벽한 급소고 지금 완전히 지금 걸려들었습니다. 가스를 못 캐고 있어요. 스파이어는 아래쪽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저글링 러시에 정신이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넓은 구역에서 또 싸웠어요. 자 이번 싸움에서도 저글링 재관에 성공을 하고요. 야 이게 네. 대충 몰아붙이다 미탈레스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계속 저글링 보내서 또 와요 또. 예 네. 보통 선수가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야 분명히 저글링 보내면서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 이제 나는 고베르만이다 라는 이런 그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나는 문다. 예. 예. 약점만 보이면 문다. 네. 지금 마지막 경기에서 자신의 경기를 제대로 보여주는 고속현 선수네요. 자신의 색깔을 확실하게 네. 녹아내고 있습니다. 네, 나를 잃지 말아달라 이 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석현은 이런 스타일이다. 한 번 예. 물면 놓지 않는다. 하지만 제대로 물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제대로 물었어요. 네. 네. 그리고 대충 물었을 때 상대방이 아마 좀 진짜 오래 무네요. 예, 아파하면은 아파하지 않는 구역을 그 물게 된다면은
놀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그 놀 줄 모르는 그런 그 습성 때문에 이제 연패를 당하기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제대로 물었고 상대방이 진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진짜 예. 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 예. 몰아붙여서 끝까지 상대방이 쓰러질 때까지 물고 늘어지면 됩니다. 자, 보통 이 세렝게티에서 사냥을 할 때 쓰러지기 전까지는 물고 있던 이빨을 안 빼거든요. 네. 야, 그런 모습을 또 오늘 고석현 선수가 이 자리에서 보여주네요. 진짜 네. 스타일리시하네요. 예. 와 진짜 안쪽을 링 지지 고석현 스타의 고배를 만 모두가 발동이 되면서 권수현 선수는 이 세트 경기 잡아냅니다. 예, 단 한 번도 약점을 보이면 안 됩니다. 이 선수를 상대로 약점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 약점을 상대방의 지지를 선언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뜯으면서 결국 이제 예, 지지를 받아내는 이런 강력한 그 밀어붙임이 있거든요. 네, 다음 태크로 넘어가서 다음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득 골 싸움에서 끝을 봐요. 네, 다음 싸움을 넘어갔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경기적인 싸움을 할 수 있을 지언정 지금 당장 이걸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진짜 그런 그 가능성이 보인다면 고석현 선수는 계속 그 유닛으로 찌르고 들어가 승부를 보는 진짜 자신만의 제대로 된 스타일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